오케이, 아셨습니다. 8012님. 자, 이쪽 위에는 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안쪽 들어가서 좋은 거 좋을 것 같지만, 실제로는 지상도 너무 낮아요. 그래서 일반적인 하더라고요. 좌우. 그리고, 그다음에 서버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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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아, 좋아요. 다 좋은데 이게 이제 넘어갈 때 배가 살짝 걸리셔서,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. 얘는 살짝 조정을 해볼게요. 자, 한 손. 아, 이쪽 뭐 넣었으면 좋겠다. 이거 그때 살짝 걸려서 뭐 걸렸네. 어우, 너무 많은데 이 그립이 아 좀 딱딱하네. 완전 나무 이거 좀 부드러운 그립 하더구나. 아니면 이걸 타이어를 큰거 껴가지고 말랑말랑한 건 좋을 것 같은데. 저 차 한번 들어보셨어요? 어디 보시면은 밑에 거 보시면 얘가 타이어가 되게 말랑말랑해요. 이게 뭐냐면은 SCX10 S624군요. 와, 되게 말랑하네. 좀 더. 이거, 근데 딱딱해요. 그래서 만약에 미니 한다면 나중에 타이어 이런 것도 교체를 해서 한번 좀 어떨까 합니다. 얘 8mm인가 그럴 건데, 육각형이. 얘도 8mm인가 그럴 거예요. 근데 이런 식으로 타이어도 바꿔줬습니다. 그러니까 큰 거보다 오히려 말랑말랑하고 높은 게 좋아요. 혹시 분리라는 차니까요? 분리라는 차 아세요? 유튜브에다가 RC라이프 분리 검사하면 나오는 거 있거든요. 그거 모양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하여튼 메카닉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잘 만들었는데요. 조금 기어박스가 무겁기도 하지만 재밌게 볼 수 있는 차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서버도 교체했어요. 메탈로요. 오케이.